옛날에 한 왕이 있었어요. 그 왕은 아주 맛있는 과일이 열리는 나무를 가지고 있었어요. 그 과일 이름은 오차였어요. 왕은 이 과일 나무를 지키기 위해 두 명의 경비원을 뒀어요. 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다리를 쓰지 못하는 절름발이었어요. 어느 날 장님과 절름발이는 맛있는 과일을 먹고 싶어졌어요. 그래서 둘이 힘을 합쳐서 과일을 따먹기로 했어요. 장님은 절름발이를 자신의 어깨 위에 올려 앉히고 절름발이는 방향을 가리키면서 과일을 따기 시작했어요. 두 사람은 맛있는 과일을 실컷 먹었어요. 왕은 이 사실을 알고 매우 화가 났어요. 그래서 두 사람을 불러서 물어봤어요. 장님은 저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일을 따먹을 수 없어요 라고 변명했고 절름발이는 저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과일을 따먹을 수 없어요 라고 했어요. 왕은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이해가 갔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두 사람의 변명이 믿기 어려웠어요. 왕은 두 사람의 힘을 합치면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.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줘요. 우리는 몸과 마음이 함께 일할 때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. 몸만으로는 할 수 없고 마음만으로도 할 수 없지만 둘이 함께하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할 수 있어요. 그러니 항상 몸과 마음을 잘 사용해서 좋은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해요.